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하냐면, 김종인, 이거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의혹 제기입니다. 의혹 제기예요. 김종인이가 과연 군 복무를 마쳤을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장관을 공격하고 있는 김종인이가 지금 여기저기서 제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는데 두 개의 자료가 나와요. 하나는 김종인 씨가 한국 외대 도곡과를 나왔거든요. 외대 도곡과를 나왔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58년에 입학을 해서 64년에 졸업했다는 게 있고 어떤 자료를 보면 59년에 입학을 해서 63년에 졸업했다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김종인이가 24단에서 근무를 했다는데, 상병 제대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당시에. 이유는 모르겠지만, 옛날 군대는 거의 3년이었거든요? 네. 36개월 이상의 복무를 했는데, 김종인은 거의 반 정도밖에 안 해요. 김종인이가 언제 군대를 갔냐면, 60년부터 61년 8월. 거의 한 18개월 정도 한것 같아요. 그때 뭐 방위로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도표를 보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59년 외대, 이거는 자료가, 이 자료는 59년 외대 도곡과에 입학했다고 나옵니다. 63년 외대 도곡과를 졸업했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게 있죠. 59년에 외대를 들어갔다가 63년에 졸업을 했는데, 군대를 60년에 가서 61년 8월에 제대를 했대요. 어떻게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제대를 할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잘 보세요.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한 게 문제가 아니라 59년에 대학을 입학을 했는데 얘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군대 생활을 같이 했나 봐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뭐, 58년에 들어갔다가 64년에 졸업했다는 것도 있어요. 그럼 뭐, 중간에 뭐, 휴학을 했다. 그러면, 뭐, 가능은 하겠죠. 김종인이가 그래서 뜨끔했는지 옛날에 자기가 군대 시절에 찍은 사진이다라고 하면서 24단에서 찍은 사진을, 내보낸 게 있어요. 휴학하고 갔다고 생각하기에는 대학을 4년 만에 졸업합니다. 그렇죠. 59년 외대 도곡과에 입학해서 4년 만인 63년에 졸업했다라는 자료가 있고, 그렇죠? 어떤 자료는 58년에 입학해서 64년에 졸업했다. 만약에 58년에 대학을 들어가서 64년에 졸업했다라고 그거 하면 말이 돼요. 시간상. 근데 자료가 엇갈려요. 김종인 씨는 외대에 몇 년에 입학을 했는지 정확히 밝히고, 군대 생활을 몇 년부터 했는지, 저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현재 여기저기 자료에 떠도는 걸 보면, 어떻게 대학을 다니면서 군대를 제대를 할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의아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 태반님, 미래통합당, 지금 추미애 장관을 욕하기 전에 김종인 당대표의 병역 정확한 기록 이거는 전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대학이 가짜이든지 군대 복무가 가짜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명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당저당 추호 김종인 선생 그 얘기를 좀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